9년 전 부산국제영화제의 거점이 해운대로 옮겨진 뒤 원조 극장가인 남포동은 영화제와 점점 멀어졌죠. 그런데 올해는 비프광장 일대에서 공식 출품작 상영이 다시 이뤄지고 다양한 관객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돼 원도심 극장가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중구 남포동의 리액션 시네마. 어깨동무를 걸친 아이들이 영화관을 꽉 채웠습니다. 객석에는 침묵 대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학교 밖에 나와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재밌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대되고 또 아이들도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되게 즐겁습니다. 이곳 남포동 일대는 과거 대형 극장이 몰려있는 영화제의 태동지였습니다. 하지만 거점이 해운대로 옮겨간 이후부터 사람들 발길은 점차 뜸해졌습니다. 관객 참여 프로그램 커뮤니티 비프가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행사가 되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영화제가 시작된 남포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자 원조 극장가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남포동 비프 광장에서 좀 그 관객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VR 체험, 또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영화 촬영. 관람객이 직접 영화를 신청하는 리퀘스트 시네마 프로그램은 2,5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고 원로 여배우 김지미가 참석한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행사에선 몰려든 인파가 비프 거리를 꽉 채웠습니다. 남포동 극장가에서 9년 만에 공식 초청 영화가 상영되면서 비프광장 일대가 활력을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매출은 평소보다 저희가 2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행사도 좀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남포동 일대가 영화제 태동지로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우입니다.